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이라 그러시는데 영업사원이신지 저는 영업사원이시면은 그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 부분에서 이익을 챙기고 오셨어야 되는데 딱 하나 된 거는 그 미래 반도체 기술 개발하는 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참여하기로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의 성과는 있어요. 그리고 첨단 기술 이렇게 협력하고 네.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천억 달러 투자한 거에 비하면 59억 달러. 근데 그것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런 건 사실 좀 부끄러우니까 좀 홍보를 덜 해야 되는데 천억 달러 투자한 걸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기 뭐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바이든이 직접 얘기를 해요. 천억 달러 유치했다라고. 근데 우리 59억 달러 했다라고 그렇게 너무 크게 자랑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